제가 솔직히 양심 고백을 한번 할게요. 네. 아까부터 말씀드리려다 좀 벼르고 있었는데. 벼르고 있었어. 그 정윤준 선수가 종무무가 아무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기박연. 지금부터라도 해야죠. 기박연. 그러니까 꿀탱탱의 충실한 저 충견이 돼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뚫어줘야 돼요. 얘 이런 플레이 나와야 돼요. 이게 진작 나왔어야 돼요. 자, 다이브까지 은근히 쉽잖아요. 은근히. 네. 자, 잡아냈습니다. 네, 이제는 성공시키는 순간 이제 정윤족 쪽으로 포커스가 갈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이쪽도 이제 숙제 턴이에요. 넌 뭐하냐. 네, 붕대는 거둘 뿐이죠. 원래 페이크로 오히려 이렇게 써주고 저게 아무무 국룰이에요. 붕대 한번 혓바닥 한번 메롱 날려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궁 쓰는 게 메인이에요. 각을 좁혀가지고. 네, 트록스 입장에서 좀 짜증나거든요. 마오카이가 편하게 크다고. 어? 아무무 일단 아니 지금 막 티본 다 짓갔는데. 어? 점멸까지. 그런데 체력이 이건, 없어요. 이건 좀 심했어요. 제가 솔직히 아칼리나 아트록스가 맹활약을 해주지 못한다면 어? 서열포시아 믿고 살짝 갈렸어요. 네. 아무무가 오히려 빨려 들어갔는데 먼저 쓰면서 다 써서 녹여버리면 자 이제 나무인 잡혔고요. 나무무 잡혔고 그래, 아칼리 활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끼 오끼 결국 이걸 다시 잡나요? 역으로? 끝난 것 같아요. 와 아칼리가 말도 안 되게 쿼드라 펜타킬 그 다음에 펜타 다음에 들어가면서 아 멀어요 욕 그렇죠. 먹으러 갔어요. 어차피 아칼리는 펜타에 별 관심은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와.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마음 한뜻으로 데크 선수를 노려줬거든요. 아칼리를 전멸까지 쓰면서 쫓아가서 잡나 싶었는데 저 두 명 사이에 누구 한 명이 더 껴있었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아무무 마오카이 둘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약간 더맨더머처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아마 같이 가고 싶었을 텐데 또 네. 아트로스가 허리를 끊어내는 바람에 여기서 세라핀이 또 좋은 모습이 있었고요. 물론 케이틀린이 좀 맹활약을 해서 다시 전선 유지가 가능은 한데 여기서 이제 견적을 좀 잘못 봤죠. 더 오래 싸웠을 때 힘들 수밖에 없는데 한번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이 장면이었죠. 여기서 물었다. 사실 아트록스는 오히려 좀 본인에게 유리한 그런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또 야쏘 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각이 잘 나오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야쏘가 활약하는 그런 구도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네. 한타 구도는 아주 단순한데 다시 말씀드려도 저 아트록스 트론들이 자. 앞에 있는데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트레곤 트레곤 일단 마오카이가 또 안으로 들어가면서 용이라도 아 와, 킨유다 그리고 한타 보겠습니다. 배홍 와. 자 그래도 야쏘가 3이라 끊었고요. 어차피 3이란 주인공 아니에요. 근데 케이틀린도 잡혔고 근데 아칼리가 한번 이렇게 쓱 휘두르면 죽죠. 예, 최대한 여기 아트록스까지는 잡았어요. 예, 그런데 다음에 화염용이라 가지고 지금 네. 아 지금 야쏘 뭐 멘탈적으로 흔들려. 근데 여기서 만약 뺏는다면 어 그럼 여기서 그냥 뺏는다면 민심이 그럼 그냥 무죄인데 이게 순간 이동이 좀 빨랐네요. 어 한 가운데 네, 순간 이동이 좀 빨랐어요. 마스, 거의 마오카이 전멸 없어요. 마오카이 전멸 없어요. 마오카이 나와야 돼요. 나오는 과정이 그냥 손풀리 나갈 수가 없죠. 아, 그렇죠. 그대로 서서 죽었어. 그래 에라이 아? 그냥 에라이 4인공 아? 그리고 나미도 4인 그리고 더블킬 4인 4인 근데 왜 한타 지지? 네 4인은 그리고 아무모도 3인 뭐 4-4-3 네. 네 세워라 내워라 광역은 잘 들어갔어요 나 네 어 네. 잘하네요. 네 다 방금 잘해요. 혹시 붙어봐야 한다 템이 어 잠깐만요 이거 아 서리 이거 방금 또 딱 봐도 끊길 위치였거든요. 네 해야 되니까 좀 애매하게 나가다가 끊기는 건데 아마 본인이 먼저 나가서 기박보세요. 지금 안으로 들어가면서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배크. 안쪽으로 파고 들어왔어요. 백크 1.4 버티고 자, 그런데 뒤로 빠지면서 파이팅 구도가 나올 수 있나요? 최대한? 어? 그래도 자, 길을 넣으면 아! 세라핀 궁 대박! 매혹 들어가면서 자, 마우스 한 명씩 정리 네. 나가면 네.
뒤로 진짜 잘 빠졌는데 세라핀이 진짜 잘하네요. 게임이 너무 정석화돼 있는 게 조금 그렇긴 해요. 약간 이제 옛날 LCK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양쪽. 자 마오카이 텔 아칼리가 뒤로 크게 돌 수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 자 이번엔 뒤로 탔어요 텔을. 그래서 크게 들어가 보겠다. 아무무가 스틸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한타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일단 마오카이 군 빠졌고 자 아트로스 혼자 어그로 다 빼면서 닌자는 우직하게 바로 많이 맞긴 했거든요 방금. 우직하게 바로 쓰다가 네. 돌았어요. 그래서 근데 사미라가 너무 생세한데요. 아칼리. 근데 아칼리가 바로 아칼리였어요. 그래서 오큐 웹페이 자 앞전면 오큐 자 이거 다 잡으면 오큐 더 와 이거를 와 웹페이 야 풀템은 다르다.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있거든요. 네, 시간 지연되면 OFA 기동으로 길만. 이것도 세라핀 좀. 일단 트론들이 내가 어그로 끌게. 자 아칼리. 오 아칼리. 야수. 버티나 끌고. 그다음에 나미. 오 그러면서 아트로스 쪽. 아무 궁 잘 들어왔어요. 아트로스가 버티나요? 일단 터지고. 자 야수 죽었어요. 케이틀린이 여기서. 톡. 케이틀린. 어 아칼리. 톡. 그러면서. 와 케이틀린. 오큐. 오 그래서. 오큐! 와 이게 원딜인가요? 누가 원딜이 캐리력이 없다 그러냐? 결국 극후만 가면 원딜의 시대입니다. 왔으면 어땠을까요? 예. 아, 그러니까 리젠 체크. 네. 지분 정리해. 와 그래서 너무 세요. 오웨이 치즈 대역전급 한타 두 번으로 게임 끝냈습니다. 패치 이후 최고의 역전승이 나왔습니다. 바텀 쪽 떴어요. 이거 모래감옥 맞아서 달라붙으면서 아! 잡아냈고 선취점. 야 포탈이 깨지기 직전입니다. 오큐 선수타나가 너무 신기한데요. 와 그냥 킬하고 초기야. 아니 이게 점프 아예 그냥 박살을 그냥 내버리면 진짜 네. 박살 나고 있어요. 아 이게 3이라 6을 찍어야지 어떻게 되는데. 너무 맞아가지고 이거라도 한번 이거 그리고 막 텔로 넘어온 것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양팀과 이거 아무무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아 진짜 너무 아픈데 상대가 오면 여기서 붕대가? 봤어요. 아 저는 부시에서 오 잘 들어갔어요? 근데 이 다음을 봐야 돼요. 다음을 봐야 돼요. 앞전 뺐어요. 근데 밀어버리고 그러니까요. 헬까지 추가적인 아군하고 거리가 좀 있어. 아군하고까지 마오카이 이러면은 마오카이 구이치가 진짜 대박이었고요. 네. 방금 이러면은 있습니다. 탑 차이도 마오카이가 더 적절하게 왔죠.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다 왔어요 이쪽. 내가 아칼리 좀 멀어요. 아칼리 멀어요. 너네 포위됐다. 와 이거 약간 가두리 이거 지금 자, 난리 났고 근데 이 다음에 케인이 난리치고 싶은데 대마 케인이 지금 괴물이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칼리도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 대형 안타 대승을 거두는 OFA. 그리고 아예 다른 챔프로 됩니다. 자 모습 보였습니다. 아칼리까지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근데 이거 너무 지연되면 그래서 케인 빨리 잡아야죠. 서로 핑퐁. 여기 들어간 데 들어갔어요. 그렇죠. 좀 재밌는 장면. 기박연은 눈치 보다가 기박연 옵저빙 잘했고요. 자 그리고 그런데 오큐가 왔어요. 기박연 옵저버인데 기박연은 옵저버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루이 위반이죠? 스캔하면 되죠. 아무무는 궁셔틀만 되고 네요. 그래서 미궁절더라. 네 그냥 미궁절. 그럼 내궁은 케인이 휘젓고 있긴 한데 케인이 버틸 수가 있나요? 아 내궁은 별로예요. 케인도 두들겨 맞으면 죽거든요 당연히. 옥규가 또 옥규 속박 걸렸어. 와 정윤종! 아 위에서 와 정윤종의 기백! 글로벌 골드 5천 골드에서 번째 1번. 자 궁 빼졌어요. 궁 빼졌어요. 서로 그러면 그래도 소수면 여기서 먼저 한번 버티고 와우! 자 잡았어요. 베크 베크가 내연 특별로 냈습니다. 떴고 케인 핑퐁 되나요? 되나요? 문제는 오큐 케인 이거 왜 케인 너무 들어갔던 것 같은데 네. 예. 불사신 아니거든요? 그리고 헤일 헤일이 와요! 자 피하고 마법 한 번 더 들어가서 밀고 아 서리가 하나 둘씩 끊어내고 텔로 약간 상대 시선을 보내주셨어요. 아니 저컨을 하나요? 엄청납니다. 미쳤습니다 서리. 와 저기 테이컨 해가지고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요. 근데 결과가 좋아요. 그렇죠. 다예요. 결과가 이거는 궁 잘 쓰는. 이제 마우카이로 상쇄시키고. 수둔이 더 좋아요. 아 헬까지. 아니 이게 목든 수둔이 다 대박 냈죠. 네. 아, 물론. 오 이 타워가 좀 세요. 사미라가 나름 돌긴 돌았는데. 타워가 에이스예요. 망대이고. 아 근데 문제는 옥규를 트리플. 네. 앞 점프하는 거 노려야죠. 어. 무빙 기박이. 네.
아무무 머리 때리기. 띄우고 네. 대놓고 봐요. 이거는 좀 막. 근데 트리스타가 3이라 때리고 있어요. 안에서. 네. 그래서 3이라가 좀 핑퐁했거든요. 그래도 이거 시간을 많이 끈. 와, 트리스타가 전멸 뺐어요. 김레인. 자, 할 거 다 했죠. 네, 완전 슈퍼 플레이 했죠. 김레인. 자, 그럼 지금부터 오큐. 네. 오큐가 딜각을 잡으면 트리스타라 전멸을 빼놨어요. 김레인이 혼자 돼. 혼자 돼. 지금 그래서 혼자 돼. 잡았어. 와, 배드라켓. 펜타. 자, 내놔. 안 내놔. 쫓아가면서 기뉴다. 와, 기뉴다에 먹나 설마. 빠탕. 이렇게 했어. 와, 기뉴다. 대현이에요, 대현이요. 설마 혹시? 에이. 오. 이제 전멸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생존기로 남겨놓는 것도 중요할 화이팅. 것 같아요. 오큐 화이팅! 어쩌면 오큐! 오큐! 아무것도 못하고 케인 죽었어요! 트리스타나 남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시너지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말도 안 되게 잘 콕. 화이팅 진짜! 원딜의 로망! 케인이 아무리 어그로 핑퐁이 좋다지만 그게 달라붙어서 왔다 갔다 할 때지. 그렇죠. 와. 하지만 크게 중요한데 안쪽에서 이제 헤일 제대로 들어갔어요. 트리스타나만 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쪽으로 베크가 파고 들어오는데 안 돼요. 트리스타가 기로 반응해가지고 와왜 베이 오빠 우린 간다. 결승으로 갑니다. 프리컨으로 앙코르 매치. 결국 옥규 선수의 맹활약, 바텀의 맹활약으로 OFA가 크타 덕후 탱탱하뉴를 2대0으로 꺾기 직전입니다. OFA 결승에 올라갑니다. 지지.